안녕하세요. 다육 가왔습니다. 토동이 다육에서요. 제가 선물을 좀 받아온 게 있고 구매해오는 게 있는데요. 한번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분이 토동이 다육 사장님께 요 서인경 화분을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요. 자, 요거보다 조금 큰 거 7만원짜리 있죠. 그것도 좀 좋았는데 저는 요렇게 좀 기형으로 생긴 게 좋아가지고요. 요걸 골라왔어요. 요번에 요거 제가 선물을 하나 요렇게 받았고요. 이거 에피스시아를 이렇게 한번 심어봤어요. 어때요? 심어놓은 상태가. 요렇게 해서 심어져 있고요. 자, 요거는 색상이 네 가지 색상으로 있었는데요. 유레카라는 요런 상호를 다룬 요런 화분인데요. 또 어떻게 보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저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청자보 만원짜리 아주 작은 아이를 제가 요렇게 하나 심어봤어요. 자, 요런 식으로요. 요렇게 해서 이제 심었는데 화분이 요게 26,000원짜리고요. 자, 요거는 6만원짜리예요. 자, 요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저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루디아 화분인데 공방 화분인데요. 요거 세 개를 제가 요거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분한테 선물을 받았는지 나중에 요 말씀을 드릴게요. 개당은 21,000원이고요. 요 루디아 화분이 세 개를 묶어서 35,000원에 요렇게. 아, 죄송합니다. 5만원에 요렇게 그 되는 거예요. 세 개 묶어서. 크기가 사이즈가 약간 좀 달라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핑크 아이스를 요 유지 저 발레리나 앵초 핑크 아이스를 요렇게 하나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렉티폴리아라는 벌레잡이 제비꽃인데 그늘에 둬야 되는데 제가 요즘 요 하우스 공사하느라고 햇볕에 둬갖고 얘가 좀 탔어요. 요렇게 탔는데 죽을 것 같진 않아요. 요런 식으로요. 아이고, 그늘에 둬야 되는데 이거를 햇볕 들어오는데 놨더니 요렇게 타버렸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세 개를 요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요거 다 선물 받은 거예요. 요 화분하고 요렇게 하고 루디아 화분 세 개 하고요. 행인 거리 화분인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16,000원짜리예요. 요게 1번입니다. 요 행인 화분요. 다육이나 뭐 아니면 야생화 요렇게 심을 게 또 좀 있죠. 행인 화분에. 자, 요렇게 돼서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건 트임 화분인데 행인 화분이에요. 자, 요거는 가격이 14,000원짜리고요. 요게 3번이에요. 요 행인 화분. 트임 화분 요게요. 요게 3번이고요. 자, 요게 트임 화분 2번이 요거 2번이에요. 요게 22,000원짜리인데 사장님 2만원 요렇게 해 주셨는데 요거는 벽에도 걸 수가 있어요. 여기 목구멍이 요렇게 있죠. 요렇게 해서 걸어도 되고 그럴 때는 요거를 안 사용 안 하면 되죠. 요렇게 못에다 요렇게 걸 때는. 그런데 이게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트임 화분으로 요렇게 됐는데 굉장히 요게 여기 밑에가 요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뭐 여기 사이즈가 다 달라요. 저는 내려온 거를 안 가져오고 요렇게 생긴 걸 요렇게 하나 골라왔는데요. 요렇게 해서 화분이 트임 화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요거를 한 분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는 어느 분한테 선물을 받았냐면요. 이거 그 화분 요거 저기 그 토동이 다육에 토동이 다육 그 사장님께서 화분 가지고 오시는 그 아주 큰 대형 그 도매상이 있어요.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추석 선물로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받아왔습니다. 다육하우스님 추석 선물입니다 하고 이렇게 도둑이 다육 사장님이 요걸 저기 받아오셔갖고 저를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구매해 왔어요. 아이고야, 이거 화분이 너무 예쁘죠. 리본 화분 요 3만원짜리가 나왔어요. 흙 공방 화분인데 요번에 요렇게 약간 좀 검게 나왔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화분이. 자, 큰 거는 수량이 몇 개 안 돼서 못 갖고 오고 요게 그래도 수량이 한 10개 정도 들어와서 제가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 3만원짜리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 잔 화분 있죠. 요거 16,000원짜리요. 요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나 심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우이엽을 심으려고 얘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우이엽을 다른 화분에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른 게 또 입주해야 된답니다. 요런 데 뭐를 심으면 예쁘냐면 앵초를 심으면 이뻐요. 그래서 여기를 앵초를 요렇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요거는 구매를 해왔고 요런 상태인데요. 자,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해요. 꽃향기 야생화에서요, 요 고루키아를 분갈이 영상을 하나 올려주십사 하고 제가 사장님께 선물을 요거를 하나 받아왔었는데요. 가격표도 없어요. 그냥 요렇게 받아왔어요. 고루키아를 제가 10년 전에 요 나무 수형 있죠, 요게. 나무가 운영으로 막 요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멋져가지고 요거를 하나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요게 어쩌면 까탈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또 저기 하고 해서 한 2년 정도 키우다가요, 얘가 보냈는데요. 겨울에요. 요게 통풍이 잘 되게 키워야 돼요. 겨울에 거실에서 키워야 돼요. 추워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우스가 제가 7도 이상을 맞춰 놓으니까 이걸 하우스에서 키워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햇볕보다도요, 통풍이 잘 되게 키워야 돼요. 통풍이 문제예요. 통풍이 안 되면 얘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곳에서 키워야 되는데요. 자, 흙은요, 건조하게, 얘는 건조하게 키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처럼 야생토 도동이요 50대 50으로 넣고요. 요거 계피가루를 조금 좀 넣었어요. 이렇게 믹서해서 심어줄 거고요. 한번 분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다 털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다 털고 하면 몸살을 해갖고 훅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 털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흙이 얘가 비록 나쁘더라도 다 털면 안 됩니다요. 여기서 조금 좀 살았네요. 이거 가격이요, 2만 얼마인지 3만 원인지 제가 가격을 잘 몰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고로키아 이것도 종류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오리 고로키아, 그 다음에 또 고로딜, 아 이게 세 가지가 뮬렌베키아 또 뭐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그냥 요거는 이제 고로키아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흙을 다 털지 마시고요. 요렇게 해서 밑에 있죠. 위에, 여기 위에는 여기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요렇게 해서 해시고 뿌리를요, 이거를 그대로 다 살려서 들어갈 거예요. 뿌리를 이거를 다 저기를 하면 얘는 훅 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이 흙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어때요?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면서 잘 살죠. 배수만 잘 되는 흙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자, 절반 정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이렇게 많이 정리하시지 말고요. 거의 뭐 한쪽에는 뭐 이렇게 많이 털었어요. 한쪽엔 좀 이렇게 있고요. 절반 정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흙은 이렇게 되는데 구매한 흙이에요. 좋지 않은 흙에 있어요. 그래도 다는 못 듭니다요. 자, 여기에서 여기 리본 화분에 요렇게 심어 줄 텐데요. 밑에다가요, 뿌리를 이거를 자르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얘는 그냥 저기 해야 되지. 이걸 잘랐다 이러면은 보내는 수가 있어요. 훅 하고. 자, 요렇게 해서 옆으로 잘 펼쳐서, 뭐 뿌리 보였나요? 자, 요렇게 해서 옆으로 잘 펼쳐서 이렇게 넣고요. 솔솔솔솔. 자, 이렇게 흙을 넣은 다음에요. 자, 치세요. 이렇게.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치시고 또 흙을 또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또 쳐요. 이렇게. 자, 방그늘에서도요 잘 자라요. 아파트에 햇볕이 없는 댁에서도 얘를 키울 수는 있는데요. 매일 문을 환기를 잘 시켜야 돼요. 거실에서도요 베란다로 요렇게 겨울에도 환기를 잘 시켜가지고 요렇게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건조하게 키우니까 화분은 크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습되면은 얘가 또 가습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 안 시키려고 하다 보면 요렇게 화분을 작게 사용하면 됩니다요. 베고니아 요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렇게 해서 톡톡톡톡톡 칩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위에 이제 조금만 더 얹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 처리하면 됩니다요. 분, 만약에 요게 마감 처리를 안 하고 요렇게 키우실 분은요, 물 관리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겉흙이 마른 다음에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물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보거나 애 상태를 이렇게 보고 물을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물 관리도 하지만, 제라늄이나 이런 게 옆에 둡니다. 이런 아이들은. 왜냐면 제라늄은 물을 약간 좀 건조하게 키우잖아요. 카랑코에 이런 것들. 그런 거 옆에다 놓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요즘은 한 3일에 한 번씩 주는데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거든요. 뭐 길게 가면 열흘에 한 번 줄 때도 있어요. 통풍이 잘 안 될 때는요. 그렇게 주시면 돼요. 요거 겉흙이 마르면 하루 이틀 후에 물을 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구독자님께서 토둥이 흙을 한 포를 사주셨는데 제가 분갈이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름도 안 돼서 다 써가지고 오늘 흙도 한 포 사왔습니다. 자, 토둥이 흙을요, 요렇게 해서 좀 넣고요. 자, 아랫부분에 요렇게 해서 넣고 윗부분에는 아까 요거 고르키아 심은 거, 혼합된 거 요거를 쓸 거예요. 자, 조금 흙이 모자라서 요렇게 갖다 넣었어요. 여기 행인분에다가 한번 요거를 한번 옮겨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 카랑코에인데 요거 기억나실 분 계실 거예요. 코랄벨 카랑코에 요거 한 포트 심은 거잖아요. 봄에.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요. 이게 행인으로 요렇게 가야 될 처지가 됐어요. 자, 요거를 행인분에다가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옮기는데 연탄가리식으로 옮길 거예요. 요게 그래도 조금 좀 자랐죠, 제가. 자, 요렇게 해서 했는데, 자, 요렇게 해서 빼서, 자, 요렇게 해서 연탄가리 방식으로 요렇게 해서 갈 텐데요. 100% 저기 그 토둥이 흙에다가 요렇게 키우시면 돼요. 자, 요것도 100% 토둥이 흙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금 요 흙이 비벼놓은 게 남아서 요 흙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뺐어요, 제가. 뺐더니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요렇게 그대로 연탄가리식이니까, 요렇게 빼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요렇게 펼치시면 돼요. 이게 그늘에 있어갖고요. 햇볕을 못 보고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약간 웃자라면서 생육이 발달이 조금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인에다가 걸어서 제가 요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요런 거 햇볕이 좀 많이 보는 식물들은 행인화분에다 또 요렇게 키우면은 햇볕을 잘 봐가지고 또 짱짱하게 또 잘 자랍니다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보세요. 아이고, 이게 햇볕을 못 봐서 물렀어요. 벌써 이렇게. 자, 요런 거는 요렇게 하셔가지고요. 꽂아주시면 돼요. 요거 삽목도 잘 되는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꽂을 때 옆에다가 요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하나 요렇게 해서 막 그 물 주는 거 있죠. 막 거기에다가 막 섞여 있었더니 요렇게 물음이 조금 왔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다육이가에다가 다육이한테다가 분리해서 요렇게 키우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 위에 쌀을 조금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그 물 줄 때 있죠. 호수로 줄 때 흙이 도망가지 않아요. 자, 요런 식으로. 간단하죠. 요런 거는. 한번 옮긴 거는 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긴 거 있죠. 너무 긴 거는 삽목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건 좀 따면은 여기에서 새로 또 줄기도 나옵니다. 요런 데에서요. 자, 이게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긴 거는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잎을 따요, 요렇게. 자, 잎을 따서 한 세 마디 정도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렇게요. 꽂으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꽂으면 되고요.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요, 이게. 사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땄어요. 조금 길게 꽂아야지만 잘 돼요. 너무 얇게 꽂으면 안 돼요. 자, 카랑코 애들은 자, 요렇게 해서 꽂고요. 이게 너무 길죠? 또 한번 잘라요. 요렇게 해서 위에 두 마디 정도 요렇게 두고요. 다시 자, 두 마디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웃자랐어요, 조금. 자, 요쪽에다 요렇게 꽂아줄게요. 자, 이렇게 했죠. 얘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만 줄까요? 미루 몰약만 뿌려줍니다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번식도 하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뿌려주고 자, 고로키아도요. 자, 뿌려줍니다. 이렇게요. 자, 고로키아 물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자, 요거는 물 안 줍니다. 그 대신 요건 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건조해서 그래요. 얘는요.
뿌리를 조금 털었죠. 그래서 물을 쭉 주진 않고 요렇게 해서 주는데요. 얘는 그렇게 하는 물을 언제 주냐면은요, 일주일 지나서 줄 거예요. 얘가 조금 예민해요. 물 흠뻑 주면 가습을 싫어해가지고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 있다가 스프레이만 매일 요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줄 거예요. 그늘에 두고서. 햇볕 쐬면 안 돼요. 자, 요거 당분간은 통풍 잘 되는 방그늘 해서 보름 정도 해서 활착을 잘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요. 자, 화분 사이즈 요렇게 해서 얼마나 요게 되는지 요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구매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요. 참고하셔서 꽃도 예쁘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